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구매한 45mm 블랙 컬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빠르게 언박싱을 같이 해보고요. 새로 생긴 기능들, 그리고 지금 공식 스토어, 쿠팡, 네이버 최저가 등등 나는 워치3를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물을 이미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나는 언박싱. 일단 박스 디자인은 좀 더 세련되진 느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는 워치3라고 적혀있고 가운데 이렇게 굉장히 멋스러운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45mm 홀로그램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내 가방을 살려줘라 지금. 아, 하단부에도 스티커가 붙여있었구나. 첫 인상은 확실히 전작 대비 화면은 커지면서 워치온 느낌으로 회젤 베젤링이 들어가 있죠. 베젤링 자체도 두께가 굉장히 좀 얇아진 느낌이고 버튼은 크로노 형식의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버튼 질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위에 있는 버튼하고 아래에 있는 버튼 동시에 누르면 스크린샷도 바로 찍을 수가 있고요. 원래는 기존에 실리콘 스트랩을 줬는데 이번에는 고급 가죽 스트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죽 질감은 괜찮습니다. 되게 좀 단단한 느낌이고 진짜 가죽식의 느낌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져보시면 이건 분명히 되게 고급스러운 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티치 형식으로 박음질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길이는 따로 딱히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45mm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쓰시는 걸로 사실 거기 때문에 길이는 남성분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스트랩에는 프리미엄 제뉴엔 레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짜 프리미엄 가죽이란 얘기죠. 충전은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케이블만 오고 어댑터는 따로 주지가 않아서 삼성 핸드폰 충전기로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이 베젤링 돌려보시면 이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는 손목이 좀 얇은 편인데도 착용감은 좋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워치 알아보기로 이렇게 돌려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뒤로 가기는 이 버튼, 앱 보려면 홈 버튼. 이게 워치 1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게 움직이는 게 부드럽다?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워치 1이랑 액티브 2랑 거의 똑같은 느낌? 프로세서적으로 엄청 발전이 됐다?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저는 좀 그게 걱정돼요. 왜냐면 가죽이 물이나 햇빛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변질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는 충분히 사용해보고 나중에 기본 가죽 스트랩 후기도 올릴게요. 주요 스펙만 짚어드리면 CPU는 1.15GHz의 듀얼 코어가 탑재가 되었으며 블루투스는 5.0이 탑재가 되었고 메모리는 1GB RAM, 8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4.3GB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어러블 앱에서 음악을 시계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나중에 꿀팁 영상만 모아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참고로 티타늄 모델은 9월달에 45mm 블랙 에디션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웨어러블 앱은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러가지 필요한 기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설정하는 거 진짜 오래 걸린다. A few minutes later. 시계 화면은 꾹 눌러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시계 인터페이스도 나름 괜찮은 게 많아서 이것도 설정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꾸미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도 따로 컬러 설정할 수 있고요. 요 부분도 이렇게 넘겨서 따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시계 화면도 커스텀할 수가 있죠. 워낙 시계 화면은 다양하다 보니까 시계 페이스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안쪽 웨어러블 앱에서 10종의 시계 인터페이스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쁜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바로 설치가 된 모습이죠. 초반에 이 가는 프레임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좀 클래식한 워치의 느낌을 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액티브2와 동일한 느낌으로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에 심박 센서가 4개에서 8개로 늘었고 워치3엔 혈압 측정과 심전도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워치3는 전문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은 병원에서 직접 테스트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럼 혈압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젤을 돌리다 보면 혈압 측정이 있는데 홈에서 앱 열기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고요. 기본적으로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버튼을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워치 보정하기 누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커프형 혈압계나 전문 의료기기에서 먼저 제대로 혈압을 측정하시고 그 기준치를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4주에 한 번씩은 기준 혈압을 계속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혈압계가 필요하다고 써져 있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혈압계를 팔 위치에 고정하고 측정하면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결국 혈압계를 측정하시려면 이 시계만으로 안 되고 내가 별도의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커브형 혈압계를 준비하시거나 병원에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치에서만 지금 측정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심전도가 측정이 됩니다. 이 역시 일반 사람은 그냥 재미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겐 유용한 기능일 텐데요.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헬스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76 BPM 나왔네요. 이거 정상 맞는 거지? 그리고 1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칼로리를 소모하고 운동했는지 보여주는 자동 트래킹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하니까 떠오른 건데 이번에 워치3는 오기압 방수 등급을 받아서 수영을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 서비스센터 가셔서 방수 점검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스트랩이 가죽이잖아요. 가죽은 물에 닿으면 변질되고 안 좋기 때문에 실리콘 스트랩을 따로 구매하셔서 수영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사은품으로 받은 시계줄 메종 키네츠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준 거고요. 네, 되게 귀여워요. 이 여우 모양도 되게 귀엽고 퀄리티도 되게 좋고 질감도 되게 유연한 느낌이고 보들보들한 느낌이라서 착용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계 너무 이쁘죠? 여기 이제 겉면이고 이렇게입니다. 반대로 검은색 아니고요. 블랙 앤 레드로 조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는 미리 빼놨고요. 이렇게 껴주고 껴주면은 찰칵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가죽 질감도 되게 좋고요. 착용 한번 해볼게요. 오 이쁜데? 여우 포인트도 되게 이쁘고요. 퀄리티가 되게 괜찮습니다. 헐 부분도 잘 뚫려 있고 여기도 여우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반대쪽에는 블랙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굉장히 이쁜데요. 개인적으로 기본 스트랩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디서 구매하면 좋을까 라는 니즈가 분명 있을 텐데요. 저 역시 한 사람의 소비자로 알아본 결과 우리 고라니 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삼성 공식 홈페이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삼성카드로 결제 시에 단말기 할인과 단독 혜택으로 아까 보여드린 메종 키네츠 스트랩을 주죠. 하지만 제가 구매했을 땐 사실상 정가 주고 사는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스트랩이 마음에 들고 배송이 빨라서 좀 신뢰 있는 삼성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게 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곳은 45mm 기준 즉시 할인이 되는 카드를 이용하시면 425,7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나는 스트랩 필요 없고 기기만 싸게 사고 싶어 하시면 쿠팡을 추천해드려요. 그 외의 방법으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사시는 것도 방법이고 정말 연줄이 좋게 닿아서 삼성 직원분이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가장 간편하고 빨리 받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워치3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처음 받은 인상이 워치1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워치1보다 강화된 방수 기능, 낙상 감지 기능과 심전도 기능 등등 내가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단 있는데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워치3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추천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 가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봬요. 바이!